반가발은 항상 헤어밴드나 모자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 이런 액세서리 없이 완벽하게 티 안 나게 쓸 수 있는 반가발이 있습니다. 정수리가 뚫려 있어 완전 자연스러운 오픈 반가발 핑크에이지의 야심찬 신상인데요. 이 제품은 타사의 저가 제품과는 다르게 첫째, 슈퍼 슬림 공법이 들어가 두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두께가 겨우 동전보다 얇은 1.8mm. 둘째, 옆머리가 넓은 동양인에게 최적화되도록 베이스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했어요. 즉, 들뜨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임모 광택의 엉킴이 적은 원사를 사용한 점도 타사와 엄청나게 비교되는 점이라는 거. 넷째,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 말하자면 완전 미용실 워너비 스타일이에요. 핑크헤이지가 패션 가발 국내 1위인 것도 트렌디한 스타일의 제품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똑딱이도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는 위치에 부착되어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가발은 내 머리끝과 이어져야 하니까 머리 위쪽 색이 아닌 내 머리 끝부분 색상에 맞춰주셔야 해요. 여러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색상 선택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전국에 무려 8개 매장이 있답니다. 일단 가발 빗질부터 해볼까요? 빗질을 마구잡이로 해놓고 한번 쓰고 다 엉켜버렸다는 분들이 꼭 계세요. 빗질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가발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발이 엉켜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게 빗으면 더 엉키기만 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동봉된 에센스를 흔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로 몇 번 뿌려줍니다. 그리고 빗질은 꼭 맨 아래에서부터 중간, 위 순서로 빗어주세요. 이게 바로 가발을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가발에는 핑크색 가이드선이 있어요. 이 선이 붙어있는 채로 내 머리에 얹어보세요. 그 위치가 바로 가발을 착용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뚫린 면적만큼이 내 머리를 빼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감이 안 온다면 내 양쪽 눈의 동공의 폭이 바로 머리를 빼줘야 하는 면적의 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빼준 내 머리는 짱짱하게 고정해주세요. 헐렁하게 고정하면 가발을 완벽히 쓰기가 힘들어져요. 집게는 핑크헤이지에서 판매 중이고요. 내부에는 똑딱이가 총 6개 있습니다. 가발을 빼준 내 머리 경계에 바짝 붙여서 똑딱이를 꼽아주세요. 이때 진짜 바짝 붙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바짝! 잘못 붙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참 밑에 느슨하게 붙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붙이면 가발이 내 머리에 딱 맞게 밀착이 안 되고 경계 부분 티가 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처음에는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거울 두 개를 써서 잘 했는지 정수리 부분을 꼭 체크해주세요. 그런데 정수리 숱이 많이 없으시거나 가르마가 아주 긴 분들은 제 위치에 섰을 때 경계 부분에 티가 좀 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발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뒷머리에 가발이 남는 부분은 실핀으로 고정해서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똑딱이들을 채워주는데요. 이때 머리가 짧은 단발이나 숏컷 머리 분들은 빠져나와 있는 내 머리들을 맨 아래 똑딱이에 꽂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완전 쉽고 빠르게 내 머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짱짱하고 깔끔하게 쏙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머리가 긴 분들은 사실 내 머리를 넣지 않고 가발과 섞어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완벽하게 내 머리를 숨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난이도는 살짝 있습니다. 귀를 기준으로 뒷머리만 양갈래로 따을 거예요. 귀 앞부분 머리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 머리를 양갈래로 따주세요. 따은 머리를 반대편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해주세요. 이때 내 머리 숱이 많거나 머리 힘이 드센 분들이라면 일반 실핀으로는 잘 꼽히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힘이 좋은 두 줄 실핀이나 물방울핀을 쓰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도 핑크헤이지에서 판매 중이고요.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세요. 반가발을 쓰고 동일하게 똑딱이를 채워줍니다. 고정했던 윗머리를 내려서 빗어줍니다. 이때 가발 경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지 거울을 보며 체크해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인 고데기 타임.
가발과 내 머리를 완벽하게 이어주려면 아무래도 겉에 남은 내 머리에 고데기를 해줘야겠죠? 판이 반원으로 둥글게 생긴 둥근 고데기라는 게 있는데요. 납작한 판고데기보다는 사용이 훨씬 쉽습니다. 안쪽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가 사용을 해도 머리에 일자로 자국이 나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커트나 단발인 분들은 옆머리는 무조건 아웃컬, 뒷머리는 무조건 쫙 펴주는 것이 답입니다. 뒷머리를 꼭 완전히 펴주셔야 티가 안 나요. 미디엄 기장인 분들은 전체적으로 가발과 비슷한 컬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고데기 잘못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웃컬을 만들 때는 머리가 닿는 즉시 손목을 바깥으로 돌려줘야 돼요. 잠시라도 주춤하거나 안으로 손목을 돌리는 순간 이렇게 머리에 자국이 생긴답니다. 착용 후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미디움 기장인 분들은 반가발 하나라도 충분히 자연스러운데 머리가 짧고 숱이 많은 분들이라면 옆머리 부분이 조금 티가 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럴 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거나 반묶음으로 커버를 하지만 핑크에이지의 베이비 피스를 착용해주시면 훨씬 더 감쪽같아집니다. 베이비 피스 두 개를 붙여볼게요. 빗질은 마찬가지로 아래, 중간, 위 순서로 해줍니다. 베이비피스는 두께가 아주 얇아서 옆머리에 붙여도 두상이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옆머리 일부를 들어 올리고 베이비피스를 꼽아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일자로 깔끔하게 들어 올리는 것과 부착 각도가 완전 옆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쏠리듯 붙여주시는 겁니다. 머리가 짧은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스타일을 지속시키는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정력이 강하지 않은 스프레이를 머리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가발 윗부분을 잡은 상태로 빗질을 해주세요. 내 머리와 가발이 찰싹 달라붙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자연스럽습니다. 내 머리에 힘이 강한 분들은 정수리 쪽에 한 번 더 스프레이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서 숨을 죽여주세요.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가발이 약간 뭉치면서 내 머리와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때는 꼬리빗을 사용해서 뭉침 있는 부분에 꽂은 후 살살 흔들어주세요. 뭉친 모발이 다시 펼쳐지면서 내 머리와도 잘 섞이게 됩니다. 꼬리빗으로 모발을 꾹 누르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모발을 잡고 흔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발과 내 머리가 따로 놀지 않게 모발 윗부분을 잡고 흔드는 느낌. 마지막으로 가발 보관법입니다. 에센스를 뿌리고 빗질을 아래, 중간, 위 순서로 해서 엉킴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패키지에 들어있던 피쉬넷 그물망에 가발을 담고 상자에 넣어주세요. 비닐에 넣으면 끝! 부피가 커서 부담이 된다면 상자 없이 비닐에만 넣어도 괜찮습니다.